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옥천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쏜 총에 3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엽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컴컴한 밤에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급차 뒤에서 엽총에 맞은 3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옥천군 동이면의 한 야산 속 냇가에서 가재와 개구리 등을 잡고 있던 일행 3명 중 한 명이 엽총에 맞았습니다. 깜깜한 밤 엽사가 멧돼지를 사냥 중이었는데요. 100m 떨어진 거리에서 멧돼지인 줄 알고 격발했다 사람인 걸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목에 관통상을 입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정식 수련 면허가 있는 60대 엽사는 인근 지구대에서 엽총을 수령한 뒤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제단을 한 지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인적이 드문 야산에 사람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웅크리고 있어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멀리 있으면 그냥 열만 보이지 그게 뭐 사람처럼 보이지 움직이건 모르겠는데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이제 멧돼지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옥천군에 속한 유해조수 구제단은 30명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군에서 10만 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2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찰은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단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